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저는 일단 미리 얘기 드리지만 자한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네,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릴게요. 정규재 선생님의 김문수 원탑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시급히 요구된다. 오늘 조금 전에 올리신 영상입니다. 진짜 100% 동의합니다. 물론,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뒷부분,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시급히 요구된다. 라는 건100% 동의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 이두 가지에 어떤 기본을 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그게 뭐, 진짜 젊은 20대, 30대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정치 조직이든, 여튼 새로운 정치 조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저 자한당은 이제 절대 아니다. 저건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김세현이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바른미래당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의 공관위,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세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이석연. 우리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이석연이 누군지 아시죠? 이석연이라는 사람도, 저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석연이 누구냐? 참고로 이석연은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석연이 누구냐? 이석연, 1% 범위 군 가산점 헌법상 가능. 이게 2009년 기사예요. 이석연 당시 법제처장은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석연이 누구냐? 바로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에서 5%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 체계의 기본 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네. 군 가산점 폐지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여자 공무원들은 참 좋아하시겠네요. 뭐, 이 사람 이후에 군 가산점이 폐지되고 나서 붙은 여자분들은 참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이건 또 2018년 기사입니다. 한편 이석연 전 처장 이 사람이에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받았다. 전략 공천 형태로 안다. 홍준표 이석연 서울시장 후보 영입. 이런 상황이에요. 네.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희생하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군대, 국방, 나라를 지키는 것을 위해서 2년, 그때는 3년이 되었죠. 2년, 6개월, 3년, 뭐 넘었겠죠, 그때. 그런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허비한 남자, 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주는 걸 폐지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진짜 진정한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왜 남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건가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건가요? 왜그 시간, 중요한 시간을 날렸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야, 그거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건데 그걸 날렸다고 얘기하면 되냐라고 개소리하는 분들은
그러면 니들이 두 번, 세번 가든지. 분명한 건 이제 요즘 같은 때왜 결혼이 어려워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뭐 2년, 3년 군대 가도 돼요. 그래도 뭐 대학교 적당히 졸업하고 어디 취업하면 뭐 안정적으로 돈 벌고 어디 집 사고 결혼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자, 남자 기준으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빨라야 27, 26, 27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시작을 해. 진짜 운 좋게 28 정도에 할수 있죠. 27, 28에. 진짜 아무런 실패 없이 그냥 바로 취업을 했을 경우, 혹은 공무원이나 뭐가 됐을 경우, 그래도 만약에 35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6년, 7년밖에 돈을 못 모으죠. 지금 남자들 평균 결혼 연령대가 35전후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천씩 모아도 1억 4천밖에 못 모아요. 서울에 집 개소리 하지 말고, 전세 개소리 하지 말고, 월세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1억 4천.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여자는 어떻죠? 요즘 봐요. 취업 힘들죠? 힘든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군대 끊기는 시간 있나요? 없죠. 바로 4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하다가, 그 다음 여행을 다니든지, 게다가 결혼 시장에서는 어떻죠? 남자들은 더더욱 집에 부모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내집 잔만 하는데 전세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니까. 부모 돈 없으면 진짜 단칸방에 어디 원룸에서 생활할 각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여자들이나마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난 원룸에서 못, 아니, 난 월세에서 못 살아. 라고 해버리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집에서 돈안 대주면. 부모가 돈 많지 않으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4년 대학교 바로 졸업을 하고 여행을 다니든 뭘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뭐 여자에게 돈이, 야, 여자가 남자만큼 돈 똑같이 한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야, 남자가 돈을 많이 해야지. 여자가 왜 돈을 많이 해? 그거 이상하게 아직도 생각을 하잖아요. 돈벌수 있는 시간은 여자가 훨씬 긴데,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돈을 마련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남자가 돈이 많이 준비하고 집은 당연히 남자가 준비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비정상이 비정상이 계속 가고 있는 사회예요. 내가 홍준표를 욕했죠. 자한당을 욕했죠.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라는 인물도 전참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수준에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규재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부분에 딱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진실을 다 알아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홍준표는 이제 검사 생활 끝내고 정치를 시작하려고 고민을 할때 홍준표 집에 밤에 찾아온 게 작은 민주당 개들입니다. 노무현이부터 시작해서 개들, 꼬마 민주당 개들이 다 찾아와서 김영삼 쪽 말고 자기들이랑 같이 정치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홍준표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홍준표를 빨고 자한당을 아직도 빨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저들을 저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한당에 대해서 많이 욕하고 비판을 할 겁니다. 뭐 구독 취소 누를 거면 누르세요. 어차피 뭐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유튜버니까. 저 자한당은 진짜 저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패거리들도 싸우는 꼬라지가 딱 그거예요. 편딱 나눠서 영남 호남. 참고로 김영삼이야 김대중이나 알잖아요.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대예요. 전혀 이념적으로 다르지 않은 개들이 1990년대 민주화 운동하던 개들이 편딱 나눠서 이쪽 저쪽 다 자리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영남 호남 갈등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개들 둘이 중심을 해서 이제 쭉 정치 세력들이 가버렸죠. 이상하게도 정교조 합법화나 혹은 정교조가 힘이 세지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특정 노조들, 그들이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YS 때 영향이 굉장히 커져. 이해를 할수 없어요. 게다가 또더 신기한 건 김영삼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고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광주 사태라고 했는데, 김영삼이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광주 사태, 그러니까 어떤 약간 중립적인 시선에서 이걸 계속 좀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던 그 시점에서 김영삼이가 이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시키고 분명하게 어떤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파 중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국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안 돼요. 김영삼이를 좋아하면 안 돼요. 김영삼이 밑에서 정치 시작한 홍준표 같은 걸 따르면 안 돼요.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 5.18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과 다른 정통적인 이제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이 빨고 홍준표 빨고 김영삼이 빨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빠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본인들이 이 대가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거야. 누가 이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김영삼이가 그렇게 격상시킨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는 건 김영삼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건데라고 얘기하면 어버버버버 안 들려 안 들려 어버버버 이러죠. 그러면서 홍준표 존나게 빨면서 유튜브 하면서 열심히 돈 버는 애들도 있잖아요, 유튜버들. 무슨 난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 홍준표를 빨면서 5.18은 비판해. 근데 홍준표는 5.18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 홍준표의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김영삼이가 5.18을 그렇게 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홍준표 빨고 김영삼 빨면서 5.18은 비판하는 어떤 아저씨도 있죠, 유튜브에. 난그 사람 보면서 얘는 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우파라고 열심히 빨아제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돈 기부하면서 우리 우파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돼지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저는 정규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때는 많이 비판을 했어요. 저 사람도 5.18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 사람 몇년 전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누구였지? 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막 출연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 5.18 그 광주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뭐뭘 그것을 뭐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그 5.18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출연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 시대 속에서 경험했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사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흘러왔던 그걸 쭉 경험했던 그,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정규재라는 사람의 그뭐 선후배 혹은 그때 당시의 동료들, 그때 사회 환경, 그때는 당연히 반정부 투쟁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냉정한 시선으로 그때를 바라볼 수 있지만 정규재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 5.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묶여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오면서 홍준표 같이 아예 그런 걸뭐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인간이 있고 반면에 저는 지금 정규재라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뭐 5.18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이 많은 것들을 쭉 보면 결국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묶인 게 없잖아요. 묶인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때를 좀 과하게 경험했던 사람들, 특히 그게 반정부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뭐 학생이라든지 그때 언론 혹은 그때 어떤 그쪽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그걸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내 주변에 얘기하고 있던 내 주변에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그걸 깨부수고 나서 내가 새로운 걸 정립하고 내가 그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그 벽 속에 들어가 있길 원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의 정규재라는 사람은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우리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더 번성하는 이유가 됩니다. 보셨잖아요. 탄핵을 찬성했던 김세현이가 공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는 그 군대 그 군대를 통해서 군가사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없애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공청 관련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공천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은 우리가 못 알아봐요. 안 봐도 다 아는데 어떤 인간들이 뽑힐지 어떤 인간들이 후보군이 될지 안 봐도 뻔한데 그걸 왜 우리가 지지를 해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같이 자유한국당을 종교처럼 지지하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빠르게 이렇게 좌파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황교안 미안하지만 황교안도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황교안은 지금 얼굴마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